선수 동아리 클럽에서 운동을 즐기지만 열정만큼은 엘리트를 뛰어넘는 대학생들의 열기가 있습니다.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오늘은 배구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선 남녀 4강전과 결승전 경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서울 서초 종합체육관에서 먼저 여자부 4강전 이화여대 디그 그리고 이화여대와 그리고 연세대학교 디그의 맞대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전 국가대표 세터 출신이죠. 김기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클럽 챔피언십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 중계는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열기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제 심장이 뛸 만큼 이렇게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요. 예. 신나는 음악도 나오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상당히 배구를 즐길 수 있게끔 이 환경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배구를 즐기다는 이 자체를 눈으로 보니까 정말 고맙고 정말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예, 아마 또 경기 시작하시면 선수들이 꽤 잘하거든요. 네.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취미로 우리 대학생 동아리들이 경기를 하고 있고, 자, 이 클럽 챔피언십은 배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3회째입니다. 3회째고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양팀 모두가 애쓰고 있는데요. 자, 연세대학교 디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파이널 챔피언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몸풀 때의 모습을 봐도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을 다루는 리듬감이 많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자신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EAVC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네. 상당히 연세대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인원수가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자, 두 팀의 맞대결 상당히 또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중부 지역에선 지난 7월 13일, 14일 조별 예선이 펼쳐졌고요. 오늘 본선 토너먼트 마지막 4강과 결승으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오는 사실 네 개 팀 모두 파이널 대회, 11월 파이널 대회 모두 진출이 확정이 된 팀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지금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4강 네 팀의 모습을 볼 때 우승을 향한 자존심 대결 상당히 또 치열하겠죠. 네, 맞습니다. 학교 간에 또 그만큼 경쟁심도 보일 거고요. 예. 그리고 상품이 달라요. 네. 상품이 예. 걸려 있으니 아무래도 더욱더 우승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뛰어야 될 동기는 상당히 또 충분하고 또 결승전 가면 또 이 분위기가 더 업이 됩니다. 선수들 소개도 상당히 멋있게 해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결승전에 대한 욕심 그리고 1위로 전국대회에 가고 싶은 욕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크스프 클럽 챔피언십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배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3회째입니다. 그중에 4강전, 파이널 4강전에 두 팀 모두 작년에 처음으로 갔다가 연세대학교 디그는 우승을 했고 이화여대는 4강에서 머물렀는데 그래도 전국대회 4강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 모두가 전국대회 4강했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몸풀 때 보니까 상당히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 경기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산뜻함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인터뷰만 봤을 때는 프로 선수들 주장들의 인터뷰 못지않게 굉장히 각오와 예, 준비가 대단합니다. 예. 예, 연세대학교 디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우승한 팀이잖아요. 이러고 말을 안 했어요.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예, 자, 4강을 목표로 두 팀 모두 올라왔는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잡고 있고 오늘 경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승하면 춤추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예. 이화여대 춤을 보기 위해서도 이화여대가 꼭 우승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예,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연세대 디그에게 승리한 적이 없는 이화여대 EAVC이기 때문에 춤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이기면. 네, 맞습니다. 오늘 예. 두 팀이 이화여대는 연세대를 이기지 못한 징크스로를 깰 수 있을지, 그 연세대는 네. 또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춤추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아. 자, 경기장 분위기가 상당히 신나기 때문에 선수들 긴장도 한편으로 내겠습니다만 신나게 배구를 또 즐기잖아요. 네, 지금 뭐 체육관 분위기가 거의 외국 국제대회 나왔을 때 그런 분위기 정도에 느껴집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 나갔던 선수들은 우리도 저렇게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텐데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아마추어에서는 더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하는 선수들과 또 취미로 즐기는 선수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좀 더 예. 부담감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금 오늘 이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선수들의 이 대학 때부터 이렇게 스포츠를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 취미를 또 하나 가져간다는 것 상당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 예. 개개인들이 하나의 스포츠를 취미로 가져간다는 것은 예, 일상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처음 오시자마자 왜 배구를 좋아할까라고 의문을 품으셨는데 선생님은 상당히 힘들게 하셨잖아요. 네, 저희 때는 아무래도 좀 힘든 예. 부분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오늘 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이 어려운 배구를 왜 저렇게 할까 싶었는데 아, 네. 예. 오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또 물어보죠. 선수들 만나면. 네. 이화여대 선수들입니다. 정다은, 정희정, 주인의 서지은, 임지혜, 최애랑, 김한우리, 이어진, 김지훈, 엄채린, 김재원, 장혜연, 김수빈, 김희교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명단보다 훨씬 많은 선수가 엔트리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 디그 선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혜라, 남현진, 이나연, 고유나, 이채원, 최유진, 엄지혜, 윤정현, 이지혜, 박예리, 위혜원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연세대 디그는 졸업 선수들이 좀 많아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예선전부터 8강까지 세트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만큼 졸업 선수들은 많지만 기존에 작년부터 경기를 같이 뛰어온 선수들도 대다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이화여대도 역시나 선수들이 많고 4학년만 해도 뭐 1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선수층, 이게 또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4학년 선수들이 많다 보면 팀 분위기가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좀 더 안정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위기 극복 능력이 좀 더 많겠죠. 예, 자,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두 학교는 정말 가까이 있거든요. 자, 두 학교의 자존심 대결 시작됐습니다. 이화여대가 하얀색 유니폼으로 먼저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리시브 그대로 네트 앞에 붙었는데요.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좀 집중력 먼저 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트에 6명이 아닌 9명이 있다 보니까요. 예. 네, 사인이 맞지 않으면 저런 실수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여대부 경기를 볼 때는 서브 포인트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예,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그것도 유념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세레모니를 하죠. 모였다가 발을 한번 딱 구르는 거. 아, 네. 네. 이게 또 오늘 또 묘미네요. 예. 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코트를 계속 돌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아무래도 체력이 좀 힘들다 보니까. 예.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자, 세 번째 서브 이번엔 어렵게 살렸습니다. 일단은 넘겨야죠. 넘겼고요. 자, 세터 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살려냅니다. 2단. 다시 올라갔고요. 자, 다시 넘어온 공. 왼쪽에서 최유진 선수가 어렵게 연타로 넘겼습니다. 랠리가 됩니다.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자, 초반에 이화여대 EAVC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 팀 다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좋으네요. 이렇게 길게 네, 랠리가 올 만큼 예. 지금 양 팀 다 기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랑 선수의 공격 성공이었습니다.
자, 서브 살짝 벗어납니다. 자, 다 달라요. 이 서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세레모니가 다 다릅니다. 네, 다 그걸 정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자, 연세대학교가 첫 포인트를 땄습니다. 디그 11번 유에라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자, 가운데서 스파이크! 오, 살려냈어요! 3단! 자, 그러나 안고 떨어집니다. 네, 지금 29번 최효진 선수 상당히 좋은 예, 기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하지만 정유정 선수가 블러킹으로 막아냈습니다. 4대 1. 석점 이화여대 EAVC 앞서 있습니다. 자, 구인재 배구는 21점까지 3판 2선승제입니다. 자, 이번에 서브 범실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이화여대 EAVC. 자,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올 때는 흥분도 빨리 하는 게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정의정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밀어넣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자, 가운데서 유엘이 성공합니다. 공격 포인트. 자, 주장 유엘이 선수가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 공격을 해서 포인트 얻은 지금 부분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유헤라 선수군요. 자,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자, 그 다음에 3단 넘어왔습니다. 어, 불안해요. 아, 넘어가지 못하는군요. 자, 만약에 이게 네트를 맞았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구인재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네트에 맞지 않고요. 그대로 포인트를 내주고 마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자, 48번 주인의 선수의 서브입니다. 2학년. 아, 네트에 걸리는군요. 아무래도 자, 아마추어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브를 때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언더로 이렇게 서브를 넣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프로 선수처럼 서브를 넣고 있어요. 네.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도 그대로 넘어갔고요. 자, 콜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최효진 나갔어요. 최효진 선수가 연세대 디그의 지금 실질적인 에이스인데요. 네. 실수를 해도 미소입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밝게 밝게 풀어가다 보면 또 좋은 경기로 이어지는 게 또 아마추어 배구이기 때문에요. 자, 남현진 밀어졌고요. 3단 어렵게 넘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화여대 EAVC 찬스볼. 왼쪽! 자, 그대로 나갔군요. 손끝을 좀 본 것 같은데요. 네, 손끝을 터치아웃을 지금 시도한 것 같은데요. 아쉽게 네. 맞지 않고 나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디그 7번 고유나 선수의 서브. 뒤쪽으로 아, 서브 득점이에요. 네, 지금은 양 선수 사이로 서브가 들어갔는데요. 네. 사인이 맞지 않아서 서브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장 규격도 좀 잘 보고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단 어렵게 블로킹. 다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디그. 자, 유해라. 하지만 최유진 선수가 어렵게 넘겼습니다. 다시 2단, 3단 넘어옵니다. 자, 이번에 좀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왼쪽 최유진 스파이크 블로킹. 자, 어택 커버가 됐고요. 다시 유해라 연타 성공합니다. 네, 코트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코트 바닥에 공이 떨어질 일이 없네요. 네. 자, 그렇지만 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네. 사인을 잘 주고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어느새 연세대 디그가 역전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콜을 했고요. 최유진 멀리서 스파이크. 하지만 뒤에서 받아냅니다. 네, 지금도 사인 받지 네.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디그. 예. 사인 받지 않아도 아쉬움의 미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이화여대 EAV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선수들 지금 상당히 즐기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취미를 하나씩 가지면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있고 또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디그 이화여대 EAVC 선수들인데요. 또 나름 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대결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작전 타임 때도 작전을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화장을 고치는 게 예. 네, 그만큼 또 네. 네. 또 이게 중계가 되거든요. 네, 예. 아까 화장실에 선수들 마주쳤는데 선수들이 다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배구 선수들이 또 화장을 또 많이 하잖아요. 잘, 네. 예쁘게
자, 이단. 자, 잘 때렸어요. 아, 수비 좋았어요. 하지만 또 최유진 잘 받았고 공격까지. 하지만 또 살려냅니다. 다시 이번에 백토스 블로킹 성공. 자, 백토스까지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연세대 선수들 지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 포인트를 점점 벌려나가는 연세대학교. 어렵게 EAVC 넘겼습니다. 남유진 뒤에서 받아냈고 다시 한번 최유진! 아우, 잘 때렸어요. 아, 역시 최유진 선수 에이스다움네요. 네. 잘 때려놓고 끝나고 나서 화면에 잡히는 건 실수하는 줄 알았어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연세대학교 디그 고윤아 선수의 서브 범실입니다. 그래도 선수들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경기에 임해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예. 이 동아리 대회를 중계를 하다 보면 저희도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중계를 하게 돼요. 네. 예. 최유진 리시브 목적타 서브였던 것 같은데요. 백토스였고요. 자, 블로킹 맞고 바운드 된 공 받아내지 못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대교 또 한 번 포인트 얻어냅니다. 네, 세레모니를 계속 보다 보면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네. 네, 특히 이바여대 EAVC는 상황별로 많은 것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자, 12번 서지은 선수 같은데요. 네, 지금 주장 선수가 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 서지은 선수의 공격 성공. 오랜만에 이화여대 EAVC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이화여대 EAVC가 서브 범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초반에 앞서가고 있다가. 네, 행운의 서브 득점 나오네요. 이번에 서브 득점이에요. 네. 아무래도 네트를 맞고 넘어오는 서브는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예. 네, 서브 득점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죠. 네, 최유진 선수가 몸을 한번 날려봤고 이바여대 선수들이 최유진 선수 쪽으로 서브를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아마추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목적타 서브를 구사를 하고 있어요. 양팀 예. 모두 다. 최랑 다시 한번 최유진에게 최유진 리시브가 불안하군요. 계속해서 작전 성공 EAVC. 서브 실패로 잃었던 점수를 서브 득점으로 계속 만회하면서 한 점 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활짝 웃으면서 선수들에게 손을 들어 보여주는 연세대학교 디그 최유진 선수였습니다. 자, 이번에 최유진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가운데 유해라 스파이크 안고 떨어지는 공 본인 직접 받고 다시 넘었는데요. 자, 이화여대 세 명의 블로커 2단. 자, 3단 넘어갑니다. 자, 다시 뒤에서 살아내고 있고요. 유해라 대각. 성공했군요. 아, 네. 네. 수비가 득점으로 연결되네요. 네, 동점이 됐습니다. 11대 11.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동점을 이루고 있네요. 예, 자, 21점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있는 양 팀입니다. 11대 11 동점. 계속해서 최혜랑 선수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유해라. 자, 왼쪽 유해라. 자, 어택 커버됐고요. 다시 유해라 성공합니다. 네, 바로 때려주네요. 자, 유해라 선수가 연타 넘로 때리는 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선수들 공격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요. 아마추어 네. 실력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유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네요. 네,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자, 때립니다. 그대로 나갔군요. 21번 최혜랑 스파이크 그대로 벗어납니다. 최랑 선수가 어쨌든 공격에서 이번에 벗어났긴 했지만 서브 때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예. 서브를 보여줬죠. 양팀 에이스들의 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최효진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옵니다. 찬스볼 유해라 이나연 속공이에요. 속공 성공하네요. 네. 자, 좀 뭔가 디그가 이제 맞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채원 선수 속공이었습니다. 속공 플레이까지 할 정도면 정말 연습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예. 초반에 살짝 좀 우왕좌왕 양팀이 했었는데 이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서 몸들이 풀린 것 같아요. 예, 3단 넘어옵니다. 찬스볼 다시 한번 밀어줬고요. 오픈 공격 쳐내기 살려냈고 이화여대 자 넘어오는 공 안고 떨어집니다.
지금 네트 플레이 자체는 이와야대 선수들이 좀 더 지금 잘하고 있네요. 네, 사실 지금 화면으로 볼 때도 이와야대 선수들보다 디그 선수들, 연대 디그 선수들이 신장은 더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신장의 불리함을 이겨내면서 네트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이와야대 EAVC입니다. 다시 한번 최유진 3인의 블로킹 뚫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와야대 백토스 스파이크 성공. 자, 이어진 선수인가요? 지금 연세대 선수들은 공격이 이루어질 때 후위에 있는 선수까지 지금 너무 앞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뒤쪽이 많이 비거든요. 예. 그걸 이와야대 선수들이 지금 그 빈 코스를 노리지 않았나 싶네요. 자, 리시브 조금 이번엔 세터가 좀 쫓아가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나연 세터도 아쉬워합니다. 네. 서브 득점 성공 김한우리 4학년 선수인데요. 자, 좋은 서브로 다시 동점을 만들고 있는 이바여대 EAV입니다. 뚝 떨어져요. 네. 공간에 서브 득점. 이와야대 선수도 서브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지금 김한우리 선수가 이 요소 요소에 서브를 잘 넣고 있어서요. 네. 구멍구멍마다요.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진짜 프로 선수도 못지않은 표정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사실 이 다른 스포츠보다 배구라는 종목이 실수를 하더라도 웃고 다독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단체 경기다 보니까 서로서로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실수를 예. 하더라도 서로 지쳐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모습까지도 우리 대학 선수들이 똑같이 해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상당히 아마추어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도 취미로 가지면서 계속 배구를 또 즐길 수 있고 또 배구 선수 출신 입장에서 이 선수들은 배구의 팬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졸업 후에도 예. 사회인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 취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3단 넘겼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이바이오대 EAVC. 자, 공격! 아, 원핸드!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자, 이번에 고은하 선수가 네. 자, 이게 공격이 성공됐다고 생각을 했나요? 이와야대 EAVC 선수들 네. 흔들렸어요. 미리 너무 성공을 예측해 버렸네요. 네. 서로 웃음만 짓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엄지혜 선수의 서브 안정적으로 들어갔고요. 자, 왼쪽 스파이크. 어택 커버 그리고 네. 지금은 오바인드가 됐어요. 네. 이어진 선수가 손을 내봤는데 이게 네트를 넘기고 말았네요. 네, 마음이 좀 급했나 네. 봐요. 자,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디그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15대 16.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손이 넘어갔네요. 심판이 못 봐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플레이를 해놓고 심판을 한번 쳐다봤던 네.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백토스, 이번엔 이어진 선수 네. 안테나가 벗어났습니다. 백토스가 살짝 길었어요. 예. 자, 그렇지만 과감하게 백토스를 시도하는 거 대단합니다. 네. 백토스 네.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지금 뭐 예. 앞토스, 백토스 자유자재로 합니다. 사실 엘리트 선수들도 백토스 하다가 더블 컨택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3단 넘어왔고요. 이나연 토스, 최효진. 자,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자, 3단 넘어왔고요. 길게 다시 언어토스 최유진 때립니다. 블로킹! 이어진 정의정 두 선수의 블로킹이 성공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때리고 커버까지 했는데요. 예. 네, 아쉽게도 네, 살려내지 못했어요. 자, 블로킹을 해냅니다. 네. 이와야대 EAVC 최유진 리시브. 자, 어렵게 넘기 넘어왔어요. 하지만 이 공이 그대로 또 나가고 말았네요. 어떻게 저 각도에서 저렇게 서서 저 각도에 공이 넘어가는지 예. 예측할 수 없게끔 네, 정말 예. 예측할 수 없는 공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9인제 배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트가 꽉 차고 특히 여대부 같은 경우에는 6인제 배구와 코트 길이가 똑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2단이 안 됐어요. 리시브가 조금 불안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세대 디그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16대 19 석점차 다시 한번 이바여대 EAVC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의 석점차는 좀 커 보입니다. 네, 지금 득점은 좀 마지막 한 세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커 보이는
예, 범실이 되겠고요. 예. 아, 선수들 지금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정도의 기량을 쌓을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기량이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체육관 분위기 상당히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네. 있고 오늘 좀 아침 일찍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아직 많은 선수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졸업생들도 많이 또 찾아와서 응원을 또 보태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대학생 선수들을 위주로 지금 관중들도 자리 잡다 보니까요. 상당히 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엘리트 남자 경기도 중계를 하는데 이 정도의 분위기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음악도 좀 나오고요. 자, 유해라 스파이크 블로킹! 네, 브로킹 득점 나오네요. 아, 이화여대 블로킹 12번 서지은 선수입니다. 중요할 때 주장이 브로킹 예. 득점 연결해 줍니다. 예, 정말 블로킹은 뭐 신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저 타이밍이랑 네트 쪽으로 팔이 쑥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예. 놀랍습니다 오늘. 마치 배운 것처럼 네. 배웠겠죠 어느 정도는. 최효진 천액이. 아 이건 천액이에요. 네, 지금 외발로 때렸거든요 네. 점프를. 그렇게 되면 블로커들이 타이밍 잡기도 좀 힘들고요. 네, 아마추어 군주 배그를 지금 처음 보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예쁘게 잘 즐기고 있어요, 선수들이. 네. 자, 밀어넣기 다시 넘어옵니다. 이화여대 EABC 정희정 언더토스. 자, 3단 달려오면서 공격 성공. 자, 역시 서지은 주장 선수가 해결해줍니다. 네,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네.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네요. 저렇게 스파이크 한번 때리면 기분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럼요. 예. 스트레스도 날아가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대학 선수들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요. 자, 최효진 대각! 아, 오! 강한 공격이 들어왔어요. 예, 강하고 어려운 공격. 이러면서 1세트를 가지고 오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아, 대단한데요. 지금 뭐 선수들 이 분위기 상당히 좋으네요. 예. 네. 특히 마지막 공격은 몸은 왼쪽으로 흘러가지만 스파이크는 또 대각으로 때리는 상당히 네.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동작이었습니다. 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공을 때려줬어요. 예. 자, 그러면서 1세트 먼저 이화여대보다 연세대학교 디그가 먼저 가지고 오면서 1대0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1대0인데 이 연세대학교 디그가 예선전부터 8강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있고 지금도 1세트를 따내면서 무실 세트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무시는 못하겠죠. 지금 예. 초반에는 이화여대 선수들 지금 분위기를 가져가는가 싶었는데요. 연속되는 서브 범실로 인해서 지금 연세대 선수들이 세트를 가져가네요. 아, 저 화이팅하는 모습은 예. 정말 100만불짜리입니다. 파이팅하는 게 처음에는 소심하게 살짝살짝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자신 있게 주먹을 불 끈지는 모습. 네, 예. 경기의 흐름의 분위기를 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분위기를 타는 이 기쁨이 구기 종목을 즐기는 예, 그런 또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예. 공격을 성공했을 때 저 쾌감이 배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예. 블로킹 했을 때 그 느낌, 손맛도 상당히 좋을 거고요. 네, 그 예. 손맛 때문에 배구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세터 출신이잖아요. 세터 네. 입장에서는 어느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노브로킹이 났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아, 블로킹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노브로킹 상태에서 저희 공격수들이 코트에 내리꽂았을 때 그 기분 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기하는 팀들도 뭐 긴장하는 기색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웃으면서 또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고 결승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파이널 가면 또 이 네 팀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진이 될지 몰라요. 네, 지금 이 분위기가 아마추어뿐만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프로에서도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이 자유롭고 이렇게 즐기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쿠스프에서 이런 클럽 챔피언십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예, 즐기는 스포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2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1세트를 따낸 디그 상당히 기분이 좋을 텐데요. 자, 이화여대는 아하! 네. 예. 살짝 당황했군요. 네, 네, 지금 살짝 공이 아웃인 것 같은데 몸을 미처 피하지를 못했어요. 예. 예, 머뭇거리다가 지금 받지를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세트 첫 포인트 연세대학교 디그가 먼저 따냈습니다.
서브가 길었는데요. 아, 피하지를 못했어요. 네, 피하지를 못했어요. 예. 지금 얼굴을 맞았는데요. 네, 괜찮은지 네. 모르겠네요. 아유, 네트를 넘어와서 지금 사과를 하네요. 예. 예.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에라 선수의 서브 얼굴로 맞고 말았던 임지혜 선수인데요. 자, 일단은 계속 경기를 진행합니다. 유헤라의 서브 잘 들어갔고 잘 받아 올라갑니다. 가운데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아, 네, 빈자리 네. 코너 저리를 상당히 잘 보고 때렸네요. 서지은 스파이크 성공. 상현 선수들 노련함까지 보이고 있어요. 예, 방금도 공격 성공하고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는 모습은 예 프로의 품격이 느껴지는 느낌. 네, 맞습니다. 네. 자,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넘어왔고 살려냈고 2단 자 붙었어요. 네트플레이 역시 이번에도 네트플레이는 이봐야 됩니다. 네, 네트플레이는 확실히 지금 이 아이들 선수들이 좀 더 예. 좋은 많은 득점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와이 선수들 상현 선수들 많다 보니까 예. 좀 게임에 대한 집중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트플레이를 할 때. 네트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요령인 것 같네요. 네, 노련함이 예. 필요하거든요. 강한 서브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자, 다시 공격합니다. 서지은 블로킹. 자, 다시 살려냈습니다. 자, 이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화여대 EAVC의 포인트입니다. 네, 저렇게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 많은 연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굉장히 지금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화여대 EAVC 2세트 초반도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가 끝까지 가야 세트를 따낼 수 있는데요. 자, 최유재 블로킹! 다시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찬스볼 가운데 서지은 블로킹 해봤습니다만 안고 네. 떨어집니다. 지금 초원 분위기는 지금 첫 세트 마찬가지로 네. 이화여대가 먼저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좀 끝까지 계속 가져가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세트를 따낼 수 있고 결승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네. 바라는 연세대를 이기고 춤까지 출 수 있을 텐데. 자, 리시브 불안해요. 서브에 있습니다. 아, 지금 벤치를 넘어서 끝까지 따라가네요. 예, 25번 정유정 선수의 서브 득점.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 살려내지 못했던 연세대학교 디그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2세트 첫 번째 작전 시간 연세대 디그인데요. 자, 이화여대 EAVC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 팀들 상당히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 같습니다. 지금 예. 서브도 예리하게 들어오고요. 지금 네. 서브 득점으로 많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 경기 전에 몸 푸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 디그 선수들이 훨씬 더 리듬이 좋았거든요. 네, 훨씬 리듬도 좋았고 그리고 몸 푸는 것도 훨씬 가벼워 보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기본기 모습은 이화여대 선수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세트를 가져와야 되는 이화여대 EAVC. 말씀하신 대로 세트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서브가 좀 잘 들어갔으면 하는 예, 바람이 네. 있습니다. 예, 엘리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상대 흐름을 끊거든요. 네. 작전 시간으로. 작전 타임은 상대 흐름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네. 끊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자, 서브 득점이 나올 때마다 선수들이 모여서 땅에 발을 구르는 모습 이화여대 EAVC입니다. 자, 4점 차이로 벌어졌는데요. 예, 살짝 또 위치를 이동하는데요. 정희정 세터입니다. 자, 어렵게 살려냈고 이나연. 자, 가운데서 유해라 주장. 하지만 공격 받아냈습니다. 스파이크 안고 떨어집니다. 최랑 공격 성공. 네, 지금은 연세대 선수들 살짝 브루킹 타이밍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예. 세 명이 떴는데 네. 조금 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예.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네트플레이 있어서도 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 디그인데요. 자, 이번에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네, 지금 마음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인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봐야 되는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세트가 3세트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2세트를 내주게 되면 이화여대는 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결승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2세트를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서브가 상당히 날카로워요. 디그는 이 서브 턴을 피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서브 득점이에요. 네, 연세대 예. 선수들 여기서 지금 예, 서브권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요. 네.
자, 이 정유정 선수가 서브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서브가 거의 직선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도 3단 넘겼습니다. 자 어렵게 이번에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이바여대 EAVC. 네, 서브 득점이 계속 나다 보니까 후위 선수들이 좀 긴장감을 놓친 것 같네요. 예, 참 배구가 어렵다는 게 자신한테 공이 안 와도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 자 최랑 스파이크 길게 받는데요. 그대로 나갑니다. 오랜만에 연세대학교 또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네, 지금 점수차가 5점 차이긴 하지만 이 5점 차이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네, 1세트도 그랬고요. 네. 자, 잘 올라갑니다. 가운데 서지은. 자, 성공합니다. 서지은 스파이크 성공. 자, 끝까지 또 뛰어가는 네. 연세대 디그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저 뛰어가는 모습 보세요. 정말 열심히 네, 네.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화여대 EAVC의 자, 서브 턴인데요. 서브하는 선수를 바꾸는군요. 네, 선수 교체 이루어지네요. 자, 엄채린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일단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가는 거는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고 또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서브도 서브지만 수비의 역할도 좀 기대를 하는 게 있겠죠. 네 여기서 좀 더 점수를 지키고자 하는 네, 그런 바람이 바람으로 체인지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일단 서브는 잘 들어갔고 다시 한번 이화여대 쪽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3단 디그 찬스볼 왼쪽 최효진 블로킹 다시 최효진이 2단 올려줬고요. 어렵게 넘기는 디그 자 이화여대 찬스인데요. 자 3단으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집니다. 석공! 자 나갔군요. 네 석공 시도했는데요. 아쉽게 나갔어요. 네 1세트 때는 이 석공 하나가 잘 먹혔는데요. 네 하지만 네.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4대 11 6점 차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온 나가고 말았네요. 네. 엄지의 서브 범실. 지금은 손 전체 때릴 때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은데요. 주먹을 네. 공이 좀 살짝 빗나가서 맞은 것 같아요. 주먹으로 때릴 때는 더 정교하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서브가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예, 날카로운 서브 잘 받았습니다. 최혜랑. 아, 인드라인 쪽에 걸리는군요. 공격 성공. 잘 맞습니다. 네, 지금 뒤쪽 빈자리 상당히 잘 맞습니다. 예. 자 초반에는 웃는 모습도 많았는데 이제 점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양팀 네,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세트가 거듭하면서 좀 더 예, 긴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주장 서지은의 서브 이나연 언더토스 최효진 연타로 넘깁니다만 뒤에서 받아내는 최혜랑 2단 최혜랑이 다시 연타로 넘깁니다. 어허 아, 네. 이게 꽂히는군요. 연속 공격 포인트 최혜랑. 자 연타로 코스 빈 곳을 기가 막히게 잘 봤습니다. 저렇게 서서 저렇게 때릴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 네. 자, 5대 13 2세트는 많은 점수 차로 앞서가고 있는 이바여대 EAVC 연세대학교 디그는 이번 대회 첫 세트를 내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점수 차가 지금 많거든요. 네, 점수 차가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예. 네. 자, 서지은 선수의 서브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 구인재 배구는 로테이션이 없잖아요. 네. 자리를 바꾸는 자리를 게. 바꾸지 않고 예. 본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 그 포지션을 지키고 있죠. 아, 또 범실이 나왔어요. 최효진 선수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5대 14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디그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네. 연세대 선수들 점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자, 경기 전에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연세대학교 디그도 잘했지만 이화여대 EAVC가 예선전부터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뒷심이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2세트, 1세트의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하면서 점수차를 많이 벌려놓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최혜랑 선수. 자, 공이 가는 걸 끝까지 또 봐요. 네. 네. 분위기는 확실히 두 번째 세트는 이화여대 선수들이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예. 참 배구라는 게 재밌는 게 분위기가 뺏길 때 뺏긴 팀은
이상하게도 몸이 좀 굳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긴장을 해야 되고 빨리 이 순간에 몸이 날려니까 몸이 그만큼 긴장을 하게 돼서 몸이 예. 굳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2단 3단 어렵게 넘깁니다. 자, 다시 한번 리바이오 대 EAVC 찬스 볼 오른쪽 스파이크 블록킹. 네. 디그의 첫 번째 블록킹 포인트입니다. 아, 세레머니 나왔어요. 예,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이 남자 경기, 여자 경기를 오늘 다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남자보다는 여자 선수들의 세레머니가 더 재밌어요. 확실히 여자 선수들이 더 아기자기하죠. 네, 예, 고유나 선수의 서브에서 곧바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 보내드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타네요. 예, 또 분위기가 바뀌는 서브에이스 계속 이어가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한 1, 2점 차이 더 따라간다면 예. 이번 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길어요. 아, 네, 아쉬운 범실이네요. 두 개 다 잘 넣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도 한번 강하게 서브를 넣어봤었던 고윤아 선수인데요. 엔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점수를 좀 좁혔습니다. 8대 15. 이화여대 34번 임지혜 선수의 서브. 강한 서브예요. 자, 그대로 통과. 2단 어렵게 3단 넘어갑니다. 자, 이화여대 찬스 만들어야죠. 오른쪽 스파이크 블록킹. 아, 네. 최유진 블록킹 득점 연속 두 번 나오네요. 예. 자, 그동안에 이 연세대 디그의 블록킹 타이밍이 상당히 좀 빨랐거든요. 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위치 선정도 상당히 좋았고요. 타이밍도 정말 상당히 좋았네요. 예. 9대 15, 6점 차 분위기가 점점 넘어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디그 살려냈고 자, 네트 플레이가 되지 않았네요. 네. 네. 자, 이화여대 어렵게 또 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자, 표정은 상당히 밝아요. 예. 자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이번 세트 내주더라도 3세트 따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연세대학교 디그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아, 잘했던 최랑 선수의 서브 범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10대 16입니다. 자, 지금 또 서브가 좋은 최유진 선수 서브 또 예. 순서인데요. 하지만 아, 서브 네. 범실 주고받습니다. 자, 양 팀의 에이스급들 선수들이 지금 서브 범실을 주고받았어요. 네, 욕심이 좀 예, 과해졌나 싶지 않네요. 본인 손에서 뭔가 득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을까요? 예. 예. 자, 임지혜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1세트 때 서브 턴 때 상당히 서브를 잘 넣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잘 받쳐 올라갔고 최효진 바운드 된 공 살려내는 이화여대 최랑 블록킹! 아, 네. 1세트에만 3개 블록킹 디그입니다. 아, 연세대 선수들 지금 블록킹 세레모니 상당히 좋으네요. 예. 자, 하나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만큼 자신감이 붙은 거죠. 자, 박예리 선수의 블록킹. 6점 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 이번엔 이화여대 포인트군요. 블록킹 소극이 안 됐어요. 네, 아마 네. 안고 떨어진 것 같네요. 네. 자, 네터치가 있었던가요? 저희가 블록킹만 본다고 지금 신발 시그널을 못 네. 봤는데 이화여대 포인트였고 포인트로 넘어갔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10대 19입니다. 계속해서 34번 임지혜 선수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자, 어렵게 자, 하지만 안테나 벗어났습니다. 자, 이 블록킹이 이게 실패가 되면서 분위기를 계속 내주면서 이화여대는 세트 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세트 들어서 연세대 선수들 블록킹 타임 감각을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요. 예. 또 3세트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네요. 세트 포인트. 하지만 아, 네트에 걸립니다. 네. 많이 아쉬워합니다. 털썩 주저앉고 얼굴을 감싸지고 말았습니다. 네. 예. 서브 넣을 때 표정이 없었는데 실수하니까 표정이 나오는 네. 네, 임지혜 선수입니다. 웃을 때 표정이 더 괜찮은데요. 네. 네, 계속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네요. 자, 최혜랑 스파이크 아, 네. 안고 떨어지면서 이 세트는 이화여대 EAVC가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이번 대회 첫 세트를 내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첫 세트를 내주고 이화여대는 연세대 첫 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됐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3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양팀 예. 모두 3세트 어느 팀이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예.
자, 보는 저희도 상당히 긴장이 되는 두 팀의 4강전입니다. 이바이어대 EAVC 연세대학교 디그의 맞대결. 자, 연세대학교 디그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18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파이널에서 우승을 한 팀이고요. 전국대회 챔피언 팀이고 이바이어대 EAVC는 4강에 진출한 팀인데 자, 일단은 지금 세트스코어 1대1로 결승 진출팀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양팀 지금 어느 팀이 좀 더 서브를 잘 때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서브를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받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경기장 분위기는 상당히 즐겁고 첫 경기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고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오전 11시지만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느낌이. 네. 네. 하지만 지금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지금 환경이 상당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예. 자, 블로킹 안고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최랑 선수의 스파이크 하는 장면. 이화여대 EAVC는 이 세트 때 본인들의 분위기를 하나도 내주지 않았어요. 네, 끝까지 가져간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3세트를 밝게 만드는 요소 중에 아닐까 싶고 연세대 디그 점수는 많이 못 땄습니다만 블로킹이 살아났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첫 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 좀 더 긴장이 느슨해지지 않나 싶었는데요. 3세트는 그 긴장감을 좀 더 집중 있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대회 첫 세트를 내줬던 연세대 그리고 연세대 디그에게 이번 대회 첫 세트를 뺏어온 이바이어대 EAVC 두 팀의 마지막 3세트 결승을 가기 위한 파이널 세트가 되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다 3세트 들어가는 표정이 굉장히 비장한 얼굴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또 잘 웃어요. 네, 또 그게 예. 젊은 선수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기 발랄합니다. 자, 첫 번째 서브 이바이어대 서브로 3세트가 시작됐고 포인트 최유진까지 옵니다. 네, 지금 처음 브로킹 포인트 예, 네트 프레이로 네, 점수 가져갑니다. 네. 작전 타임 때 저 브루킹 타임을 감독님께서 상당히 강조하고 연습시켰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서브 득점이에요. 본인도 놀랬어요. 예, 사이드라인에 걸치고 말았군요. 서브 득점. 자, 3세트 초반 기선을 가지고 오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네. 아, 네. 지금 박예리 선수의 서브 네. 이번에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2대 1. 자, 그렇지만 3세트 먼저 득점을 많이 하고 시작하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김지훈 선수의 서브. 리시브 잘 올라왔고요. 예. 유해라 밀어넣기. 하지만 뒤에서 커버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공격 서지훈 멀리 봤어요. 아, 네. 코트 안에 들어갔어요. 예. 자, 연세대학교 디그 선수들이 엔드라인을 비워두고 많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첫 세트부터 엔드라인 비워두고 앞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예. 놓치지 않고 빈 코스를 잘 봤네요. 자, 2대2 동점입니다. 김지훈. 자, 최유진에게 서브가 왔고 안정단 리시브 백토스 스파이크. 아하, 타이밍을 좀 못 맞췄어요. 네. 네. 13번 이재 선수 아쉽게도 타이밍을 놓치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표정 상당히 밝고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번 대회 최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연세대학교 디그. 이번 대회 EAVC가 이 디그를 잡기 위해서 3세트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3대3 동점. 3세트는 팽팽하게 초반 이어집니다. 세트를 거듭할수록 좀 체력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네, 서브가 네. 자꾸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 배구 점프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이 빨리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허! 네. 서지은! 브로킹 3명이 떴는데 터치아웃을 네. 네, 시키네요. 체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섭게 예. 상당히 탄력 있는 점프를 이용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네. 자, 다시. 정다운 선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네. 자, 좀 더 선수들 일단은 강한 서브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브를 코트에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할 듯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주장 유엘의 서브. 네, 이번에는 살짝 네. 나갔어요.
서브 범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예. 첫 세트는 서브가 길게 들어가더니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서브가 짧게 짧게 들어가고 있네요. 예. 그렇지만 또 이러다가 또 분위기 타면 선수들의 체력은 또 살아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서브. 예. 예. 팀킬이죠. 네. 예. 저거는 저런 플레이는 프로 때도 종종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예. 양손을 머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그런 이유거든요. 네. 예. 자, 서브 넘어갔고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뒤에서 살려내는 연세대 디그. 3단 넘기는 유해라. 다시 한번 찬스 볼. 자, 가운데 서지은 또 네, 살려냅니다. 잘 올라왔어요. 디그 됐고 최효진. 아, 네. 과감하게 네. 예, 푸시하네요. 한 손으로 안 되면 스파이크가 아니면 강한 밀어넣기. 네. 성공하면서 본인도 놀랬어요. 예, 6대5 앞서갑니다. 자, 빠른 타이밍에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마지막 세트다 보니까 예. 분위기를 빨리빨리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15점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역전되자마자 곧바로 작전 시간 요청하는 이바여대 EAV입니다. 네, 지금 양 팀 모두 다 예, 굉장히 즐기면서 자신감 있게 예, 예. 훈련한 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선수들이 집중도 하고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의식하지도 않아요, 요즘에. 네. 네. 상당히 예. 자유로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예. 지금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 남자 선수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블로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얘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예. 다른 팀의 경기를 보면서 본인들도 이렇게 예. 예. 본인들의 모습을 같이 보는 거죠. 자, 작전 시간 이후의 공격인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3단 넘어가는군요. 자, 디그의 찬스 볼 길어요. 길어요. 아, 네. 예, 최랑 선수가 마지막에 겨우 피했습니다. 네, 아쉬워합니다. 자, 6대6 다시 동점입니다. 3세트 결승을 가기 위한 마지막 세트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2학년 살짝 넘어갑니다. 네, 서브. 자, 토스 좋았고요. 최효진. 자, 하지만 네, 예, 터치 나오네요. 터치 넷이 나왔군요. 포인트 가지고 오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이 최효진 선수가 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늦게 스파이크를 때립니다. 점프하고 난 다음에요. 네, 지금 약간 타이밍 이런데도 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리시브 잘 됐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살려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올려줬고 이게 공격이 네. 됐어요. 네. 예리하게 지금 넘겼어요. 예, 여진 선수가 그냥 찬스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기 어렵게 넘겼는데 네. 이게 공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7대7 팽팽합니다. 서진의 서브 어렵게. 자, 유해라 스파이크! 성공! 네. 자, 유해라의 과감한 선택. 8점을 먼저 올려내는 연세대학교 디그. 이렇게 코트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금 선수들 상당히 네 공격을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3세트다 보니까요 힘듦도 느껴지지만 더 집중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네, 지금 어떻게든 예.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 간절함이 눈에 보입니다. 예. 보통 체력이 떨어지면 눈도 풀리는데 네. 좀 몸은 좀 무거울지 몰라도 눈빛은 살아 있어요,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네. 자, 곧바로 경기 재개됩니다. 최랑, 자, 이번엔 토스가 네. 너무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안테나에 걸리면서 연세대학교 디그 한 포인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9대7. 자, 연세대학교 분위기 타나요? 고윤아 선수의 서브. 아, 네, 서브 길었어요. 네. 자, 분위기를 못하는군요. 네, 지금 굉장히 시속 게임 이어지면서요. 선수들 3세트 마지막 세트 다음 모습으로 경기하고 있습니다. 예, 9대8. 욕심도 많고요. 승부처기 때문에요. 힘을 네,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들어왔어요. 예,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타이밍 맞춰서 여타! 네. 성공합니다. 이지혜. 지금 슬라이딩 넘어지면서 저렇게 공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예. 대단합니다. 멀리서 몸을 아끼지 않고요. 네. 슬라이딩을 해버렸습니다. 전문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예, 자세예요. 예. EAV 선수들 하지만 점수를 내줬고 다시 최혜랑 대각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 선수도 잘 올라왔어요. 예.
자, 최혜랑 선수가 또 여유 있게 블로킹 피해서 대각선으로 완벽하게 틀어쳤습니다. 네. 네. 10대 9 다시 한 점 차. 그리고 서브가 좋은 이화여대 최혜랑 선수의 서브 턴입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아, 네. 아, 나가는군요. 최효진 선수 쪽으로 노린 것 같은데요. 예. 아쉽게 나갔어요. 자, 경기 전 인터뷰에 이화여대 서지은 주장 선수가 연세대는 자주 만났던 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타를 때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잘 아는 팀이 쉬울 수도 있는데요. 잘 아는 팀이 또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브 득점! 아, 여기서 결정적인 서브 득점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2대 9가 됐습니다. 네, 점점 연세대 선수들 세레모니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예. 자신감을 더 가져가네요. 이화여대 EAVC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최우진 선수의 서브 여기서 터지고 말았어요. 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가 터졌어요. 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이화여대 EAVC 마지막 반전을 노리기 위한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네, 여기서 바로 분위기 이화여대가 가져가야지만 됩니다. 예. 지금 뭐 벤치에 있는 선수들과 얼싸안고 있는데 네. 기쁨의 표현이기보다는 지금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그 긴장감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좀 더 잘하자 잘하자는 그런 모습의 예, 세레모니인 것 같습니다. 예. 참 표현을 잘하네요 우리 여학생들이. 네. 네. 자, 최유진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최유진의 서브 잘 들어갔어요. 아, 네.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나오네요. 선심 네. 단호하게 인을 선언합니다. 네, 선에 딱 물렸어요. 13대 9. 자, 이제 연세대학교 대기 결승까지 두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자, 상당히 유리한 고지. 다시 한번. 아이고. 예. 지금 오늘 양팀 선수들 한 번씩 한 번씩. 예, 팀킬을 예. 하고 있어요. 예. 한 번씩 팀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 미안함을 최유진 선수 웃으면서 네. 이런 재미거든요. 기원하네요. 예. 네. 자, 석점차. 자, 불안합니다. 어렵게 넘어왔고요. 이화여대 득점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 서지은 아, 넘기지 못합니다. 네, 지금 살짝 사인이 안 맞았어요. 예. 이러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연세대학교 디그입니다. 자, 이재 선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이화여대 EAVC 매치 포인트. 서브 넘어왔어요. 네, 잘 받았고요. 예, 잘 맞춰 올라갑니다. 서지은 스파이크. 아, 네. 뒤에서 살려 냈습니다만 아, 네.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화여대 한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네,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줍니다. 예, 그렇지만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42번 이어진 선수의 서브 넘어왔어요. 자, 매치 포인트 경기를 끝내나요?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다시 가운데 서지은 스파이크 블로킹 아, 성공합니다. 네, 결승행 맞습니다. 티켓 블로킹 포인트로 가지고 오는 연세대학교 리그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선수들 많이 아쉬워도 하고 많이 기뻐도 하네요. 예, 세트 스코어 2대 1 연세대학교 리그가 이화여대 EAVC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마지막 2세트 되살아난 연세대 블로킹이 마지막 세트 마무리를 해줍니다. 예. 자, 그 3세트 때 블로킹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세트에 살아났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3세트 가장 중요한 순간 마지막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순간에 그 블로킹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들 지금 위아래 선수들 많이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전국대회 4강을 일단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요. 다시 예. 한번 전국대회에서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복수해도 돼요. 그때가 네. 정말 또 진검승부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결승 진출한 연세대학교 디그에게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결승전에서 연세대학교 디그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마치 뭐 우승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네,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결승 진출팀이 가려졌고 이화여대 EAVC는 이번 중부 예선 4강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자, 첫 경기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두 번째 경기도 저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부 4강 두 번째 경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 팀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어지는 팀들의 경기도 상당히 기대해 볼만하고요. 네, 선수들 몸 푸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다음 경기도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또 몸을 풀고 있고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은 또 결승전을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네. 이 하루에 또 두 경기 이상 뛰어야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하루에 두 경기 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순수 아마추어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사실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저변 확대가 돼 있고 많이 해 왔잖아요. 하지만 배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녹록지 않았는데 지금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선수들이 대학 시절을 떠나서 사회생활에서도 이 배구 동호회를 많이 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결승에 진출한 연세대학교 디그의 최우진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자, 그 소감을 좀 듣는 거 저희 또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전에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활약상이. 아, 네. 네. 활약상을 먼저 보시고 우리 최우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블로킹. 네, 이렇게 최우진 선수의 활약상을 함께 봤습니다. 옆에 나와 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디그의 최우진 선수인데 자, 일단은 경기 소감보다 본인의 하이라이트를 본 소감이 더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아, 제 좀 제3자의 시선으로 제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네. 게임 중에 실수한 게 더 기억에 남는데 막상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또 좀 대견하기도 하고. 네. 예. 사실 엘리트 선수들 경기할 때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잘 안 해줘요. 아, 정말요? 예. 자, 세레모니도 바뀌었던 거 느껴요. 처음에는 공격 성공하고도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점점 주먹을 불끈지는 그런 모습. 아, 네. 예. 자, 결승 진출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 결승 진출할 정말 신 처음부터 이제 목표를 잡고 있긴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정말 기쁘고 저희 팀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예선 8강까지는 세트 하나도 뺏기지 않았잖아요. 네. 처음으로 세트를 뺏겼고 또 큰 점수 차였어요. 그때 좀 위기였을 텐데 선수들끼리 어떻게 얘기를 좀 했나요? 아, 2세트 때 실수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차라리 2세트 때 실수할 거 다 하고 다음 세트 때 더 잘하자?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 거의 프로인데요. 네, 거의 체력을 안 배운 거예요. 네. 아,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하고 이제 페이스를 되찾 때 실수는 여기서 끝내자 이런 예. 순간 공이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또 궁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에게.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게 훈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외에 이제 할 걸 다 했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배구란 종목이 쉽지 않거든요. 예. 네.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웠나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이제 배구란 종목이 쉽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희 팀 멤버가 교체되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년이 이제 거듭될수록 이제 언니들은 졸업하고 이제 새 후배들 올라오고 같이 다시 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잘 만들어서 결승까지 왔는데 상당히 작년에 있었던 선배들은 거의 용병 느낌이 났잖아요. 네, 맞아요. 예. 한국말 못할 것 같고 영어 많이 하시고 그때 네. 영어로 대화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네, 맞아요. 예. 자, 그 선배들 없어도 결승까지 갔습니다. 자, 가고 결승전 가고 그리고 누가 올라올지 지금 모릅니다. 맞아요. 자, 상대 팀에게 또 메시지 하나 또 전달해 주시죠. 메시지까지요? 예, 도발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래야 재밌죠. 일단 가고는 이제 올해는 없는 선배 언니들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예, 상대 팀에게. 상대 팀은 카메라 보면서 네 아,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예. 도발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양 팀 다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임을 합시다. 예. 아 여유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여유 있게 선배들 졸업해도 된다. 우리 할 수 있다. 뭐 그런 그럼요. 얘기도 해주셨고 예. 누가 올라오든 여유롭다. 뭐 그런 표현을 해주셨던 최유진 선수였습니다. 아, 좋은 자신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만 네.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예.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디그 최유진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밝네요. 아 너무 예. 아 정말 놀랍단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예. 저희가 뭐 장난치면서 선배들 없어도 된다. 뭐 누가 올라오든 여유롭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착하게 표현을 해주는 우리 최유진 선수의 모습인데 아마 모든 선수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자, 그 선수들의 마음들 결승전에서 기대해 보시고요. 또 한 번의 4강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자부 4강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초입니다.